다시 멈춰요. 이젠 내가 미워, 이젠 내가 싫어. 간다 간다 아주 가. 만날 때 아름다운 사랑보다는 돌아설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되자. 잠깐만 잠깐만 그대 나를 이리저리 스쳐가지 마. 불러도 대답은 깜깜.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. 난 정말 몰라. 가슴만 두근두근. 아, 아 사랑인가 봐. 해질 무렵이면 창가에 앉아 나는요 어느샌가 그대 모습 그려요.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. 눈물만큼 고운 별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. 하는 것도 딱 주현미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똑같아요. 예. 아니 저는 솔직히 다른 건 모르겠고 뭐 노래 잘하고 다 좋은데 예. 여유 있는 모습이 초등학생 같지가 않은 거야. 예를 들면 마이크를 들고 원래 뭐 우리 뭐 이렇게 애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가운데서 잡고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 여유가 근데 저희가 이 꼬마애가 여기서 이렇게 박수 치는데 우리도 모르게 막 이러고 치고 있는 거예요. 경험 있었을 것 같아요. 와, 마이크를 잡고 아, 노래도 지금 너무 여유가 있어요. 마치 니들 지현이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. 아니 뭐 또 사실은 뭐 현숙 씨의 히트곡도 많지만 네. 또 지현미 씨하고도 같이 광산에 활동하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거는. 야 정말 너무 부러워요. 저만은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어요.